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은 바로 복근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 중에서도 AB 슬라이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구를 사용해서 할수 있는 복근 운동인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AB 슬라이드 복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 강좌를 들으시면 아주 간편하게 복근의 상부와 하부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AB 슬라이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사용하는데,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 기구를 갖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바벨과 원판만 있으면 이 AB 슬라이드 기구 없이도 운동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똑같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AB 슬라이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이 매트가 있으면 되고요. 무릎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바벨과 가장 작은 원판을 이렇게 껴두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AB 슬라이드를 하실 준비는 끝난 겁니다. 정면에서 일단 이 바벨을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좁게 잡거나 넓게 잡지 마시고요. 딱 어깨 넓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AB 슬라이드를 하시기 전에 일단은 아셔야 될게세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근 운동을 하실 때 수축을 하던 이완을 하던 절대로 허리가 꺾이는 느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을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내 허리가 꺾이는 순간 복근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로 허리 운동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하는 내내 이 발끝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발끝을 바닥에 대실 경우 복근을 수축하는 동작에서 체중이 복근에 실려 있지 않고 하체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끝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 AB 슬라이드를 팔 운동이 아니라 복근 운동으로 하시려면 운동을 하시는 내내 이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목을 길게 빼두시고요. 만약에 팔이 이런 식으로 갈 경우 복근은 운동이 되지 않고 어깨랑 팔만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내내 내몸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AB 슬라이드를 배우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발끝은 들어주시고요. 가동 범위를 잡을 겁니다. 복근이 이완되는 범위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로 유지하시면서 쭉 가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 무작정 팔을 많이 앞으로 뻗을 경우에는 팔과 어깨 운동이 되고요. 무작정 허리가 꺾일 때까지 내려가시면 복근에서 힘이 빠지면서 허리 운동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팔을 앞으로 나란히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는 부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완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로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등을 말아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복근이 수축이 돼요. 여기서 절대로 바닥에다가 발을 붙이면서 당기실 경우에 복근에 힘이 풀리고 쉬는 동작이 나옵니다. 다시 팔에 힘을 꽉 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갔다가 그대로 등을 말아주시면 돼요. 발끝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고요. 다시. 허리가 꺾이지 않을 때까지 나갔다가 등을 말아서 올라오려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AB 슬라이드를 하실 때 보통 하시는 잘못된 자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끝을 바닥에 대고 있고요. 팔을 앞으로 멀리 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꺾이는 데까지 내려가죠. 보통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시는데, 이렇게 할 경우 팔로 버티게 되고요. 복근에서 힘이 빠지고 허리 쪽으로 버티게 됩니다. 그리고 수축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바닥에 대고 있으면 쉬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유의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발은 바닥에서 계속 들어놓은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무작정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허리가 꺾이지 않는 지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등만 말아주시면 자연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발만 바닥에 대지 않으면 쉬는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만 들고 있으면 복근 쪽으로 계속 체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등을 말아주고.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대로만 AB 슬라이드를 하시면 복부를 상복부에서부터 하복부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한 자극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운동을 하시다가 복근에 힘이 다 돼서 앞으로 쭉 빠져서 잘못하면 얼굴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데 일단은 나의 최대 가동 범위를 아셔야 돼요. 허리가 꺾이지 않고 팔이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을 정하셨으면 이 앞쪽에 무거운 물체를 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덤벨을 놨어요. 본인의 최대 가동 범위보다 조금 더 앞에 이런 물체를 놔두시면 운동을 수행하시다가 힘이 빠져서 앞으로 쭉 미끄러지더라도 혹시나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근을 상부부터 하부까지 아주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AB 슬라이드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